네, 첫 번째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저희 작기 적기 죄송합니다. 적기 장윤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깁니까? 아, 적기. 저희가 지난주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팀장님. 개그하다가 상대 먹힐 때는 적기 선생님이었다가 개그가 안 먹힐 때 약간 귀가 작아진다고 해서 잡기 갔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잡기까지 가는 걸로 갑니까? 지금 구독자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기의 명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 참 이 귀는 도대체 어떤 귀입니까? 외치고 싶네요. 아 근데 요새 여러분들 좀 뭐 국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뭐 많이 힘드실 거고 뭐 뉴스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만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이제 두 분 하셨던 이제 글로벌 라이브 전에 백브리핑에서 올레나 쉐겔 교수님 나온 방송 있잖아요. 그 아 우크라이나 교수님. 예, 예, 우크라이나 교수님. 그날 제가 마음의 끈을 진짜 안 놓치려고 예. 저 그거 놓쳤으면 진짜 방송 사고였어요 정말로. 예. 왜냐면 이게 너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예예. 예. 와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많은 분들 이미 보셨던데 저에서 보니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그 방송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한 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러시아 침략 전쟁 아닙니까? 근데 네.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 모든 지도가 러시아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쉐겔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키예프라는 건 러시아어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정정을 해주시던데 그 제가 그 구글 번역기로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로 번역을 해보니까 뭐 키우, 크이우 뭐 이렇게 좀 조금 발음이 어렵긴 한데 크이우하고 키우의 중간 정도 크이우가 이제 아 수도 이름이 네, 네. 아, 우리가 키예프로 알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지명이나 뭐 명칭을 우크라이나로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많이 쓰는 키예프만이라도 좀 키우로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또 그들을 좀 응원하고 조금 네. 힘을 좀 보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일단 그 저는 오늘은 이제 사실 다른 뉴스들이 막 그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미 뭐 최준영 박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김상훈 기자님 스위프트 뭐 금요일 날 스위프트 우리 박 선생도 설명해줬는데. 네, 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쨌든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아까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중립국의 대명사인 스위스도 러시아 제재로 들어가서 어쨌든 그 올리가르히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을 텐데 이거 아마 동결 자산 동결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독일도 돌아섰고요. 비혼적이던. 근데 그들도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큰 플랫폼 기업들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나오고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요. 하원에서 네. 그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해서 기업들도 ESG의 시험대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ESG. 예, ESG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랑 뭐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소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당장 눈앞에 실적을 쫓는 것보다 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게 이제 기업의 롱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런 요구에 좀 직면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뭐 어떻게들 헤쳐나가고 있는지 뭐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 그런 것들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게 다들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네,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미하일로 페도로프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뭐 30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머스크에게 트위터로 직접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당신이 화성 식민지를 추진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한다. 당신의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는 동안 러시아의 로켓은 우크라이나의 시민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게 스타링크를 제공해 달라. 아, 이게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저는 이게. 그렇죠. 이걸 요청한 장관도 멋있었고 네. 그거에 화답한 머스크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약간 진짜 약간 영화의 한 영화. 장면처럼 그러니까. 진짜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벤치마크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 같은 그런 일이라서 저도 좀 보면서 조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벤져스 느낌. 네, 진짜 네. 어벤져스 느낌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바로 답변을 했죠. 스타링크 서비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다. 이게 바로 화답을 했고요. 이게 그 쉐겔 교수님이 일요일 아 토요일날 밤에 이제 뭐 KBS 또 생방송 프로그램 나와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전날 이게 가족이랑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너무 마음을 졸여서 있는데 지금 다시 연락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네네. 그 전날인 25일 날 그 로컬 통신 사업자 인터넷 접속률이 2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뭐 많이 파괴가 됐겠죠 통신망이. 근데 이게 아마 스타링크가 가면서 복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통신들이 그래서 이제 휴게 교수님이 다시 가족들과 연락이 좀 닿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걸 생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자신의 인프라를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는 사례 네, 중에 멋있어, 하나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 페드로프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팀쿡에게도 또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그 뭐 이것도 기사 보셨을 텐데 뭐 2022년 뭐 조금 서한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혁신 기술은 탱크와 수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륙 나아가 전체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애플의 서비스와 제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일을 멈춰주세요. 애플 앱스토어 운영도 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서한을 보냈고요. 아직까지 뭐 팀쿡이 여기에 뭐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류의 이제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구글, 넷플릭스, 메타 이런 큰 기업들에게 다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은 어쨌든 전 세계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어쨌든 굉장한 반전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뱅크런도 벌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러시아 시민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국영 매체들이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익화를 차단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또 동영 뭐 러시아 그런 국영 매체 관련된 동영상 추천 횟수도 굉장히 축소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요. 러시아 국영 매체가 메타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하는 행위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또 트위터도 이들의 이제 추천 광고 기능을 중지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메타랑 트위터는 좀 굉장히 빨리 뉴스가 나오면서 러시아는 바로 또 그 메타랑 이제 트위터에 보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용자층의 접속을 이제 차단하는 러시아 쪽에서는 이들의 이제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사용을 굉장히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보복이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여기에다가 또 지금 러시아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상륙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있어요. 상륙법이요? 예, 이것도 아마 기사가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은 다 있을 텐데 네. 이참에 이 상륙법의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기업들의 스탠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침 이 상륙법이라고 하는 기한이 2월 말까지라고 러시아에서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까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뭐 전시 상황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일간 활성 이용자 수 50만 명 이상인 외국의 웹사이트나 SNS를 대상으로 러시아에 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열란 요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월 말까지 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러시아 이제 인터넷 규제 당국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로스콤나조르라고 하는데 이 로스콤나조르의 이 담당자들의 개인 계정을 등록해서 상시 연락을 취하고 이게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지워라, 뭐 어떻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건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광고 수익 창출이 금지, 검색 엔진 운영 중지, 이용자 데이터 수집, 결제 이런 것들 다 중지시키겠다. 말 안 들으면 이게 상륙법이라고 해서 이게 인질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법이죠. 근데 어쨌든 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애플이나 틱톡, 스포티파이는 좀 이들이 원하는 거에 이행을 좀 했다라고 하고 구글도 좀 이행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메타랑 트위터가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일부 요구 사항은 충족을 하겠지만 정부가 삭제를 요구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들이 저항의 아이콘으로 이미 좀 등극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소셜 이슈가 중요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불과 한 3, 4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구글이 중국 시장에 철수 재진입 뭐 이거를 좀 반복을 했었거든요. 구글은 사실 2010년에 중국 당연히 검색 검열을 하잖아요. 중국은 이거에 반발을 해서 중국 시장에 2010년에 철수를 했었는데 너무나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색 엔진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라는 거를 좀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는 검색 엔진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여론의 문매, 정치권 그 청문회 불려가서 이제 피차이 순다라가 엄청나게 질타를 당하고 거기다가 내부 직원들이 나는 이런 식이면 퇴사를 하겠다라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피차이 순다르가 아 우리는 이거를 검토는 했으나 앞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거를 포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셜 이슈인 거예요. 당연히 중국 시장 진출해서 비즈니스하면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겠으나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사회는 그게 이제 러시아 이슈에도 나오는 거여서 더군다나 이제 메타가 사실은 이 소셜 이슈에 좀 취약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온적인 대처를 맞아요.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를 굉장히 뒤늦게 했죠. 소극적이었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공익을 저버린 내부 고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익을 저버린 이런 행태들 정말 약간 그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돈을 쫓는데 좀 혈안이 된 회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로지 전 지구의 천재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데만 연구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이 전쟁의 그 이 사태에서 좀 메타가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최준영 박사님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도 희망을 하지만 좀 옳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나는 건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이들은 저항을 원하니까요. 쉐겔 교수님 마지막 울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네. 뭐 우리를 먼저 묻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빨리 이슈가 전쟁은 종료가 되더라도 각국의 제재는 길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직면한 스탠스 어떻게 러시아 비즈니스에 본인들을 할 거냐도 아마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런 기사거리가 아니라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영속성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투자하는 입장으로서도 이 기업들의 앞으로 행보를 좀 주도면밀하게 우리는 또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빅테크 이번에 저는 테슬라를 보고 나서 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국가들이나 좀 미온 쪽으로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네. 사실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나 몇몇이 갑자기 뭔가 행동을 딱 취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대 들어가는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를 박살내야겠다. 네. 저 마음속으로 네. 아, 그런 생각 막 들기도 하고 근데 빅테크가 이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인상 깊은 장면인 게 예전은 사실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국가들만 가능했던 건데 맞아요. 지금 이제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의 파워가 어느 정도는 사실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죠. 기업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제재 성격의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과정에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또 여론을 모아가고 세계의 어떤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저희가 이전 세대는 없었던 장면이 아닐까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국민들이 또 재평가를 그러니까요.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정말 이 그 위대한 기업들이 네. 또 역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굉장히 또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오늘 뭐 댓글창에 오늘 장혜성 팀장님이 컨디션이 안 좋냐? 네. 예, 뭐 그런 댓글이 보이는데. 아, 오늘은 그래도 약간 아, 우리 또 제가 쉐이크 교수님 그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가 또 이 좀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이런 와중에는 또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컨텐츠를 또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 모드로 가십니다 네. 오늘. 네, 자, 두 번째로 저희 이제 연준 네, 이야기 짧게 한번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준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가 금요일 날 오픈이 됐고요. 이거는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그 크롬으로 여시면 당연히 또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 읽으실 수 네. 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요약본 그다음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에서는 최근 경제 및 금융 발전, 2부는 통화 정책, 3부 경제 전망 요약 이런 게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금리를 곧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양적 이제 뭐지? 그 대차 대조
목표를 이제 축소하는 얘기가 1월 회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한 연말쯤 올해 말쯤에 축소할 여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약간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연말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건 어쨌든 1월 회의니까 또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최근에 바뀐 뉘앙스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이 보고서에 기반해서 그 하원과 상원, 3월 2일 날 하원, 3월 3일 날 상원에 출석해서 이 보고서에 관련된 그 질의응답을 합니다. 의원들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험프리 호킨스 법이라고 해요. 험프리 호킨스 법이요? 예, 이게 당연히 그 험프리라는 의원과 호킨스라는 의원, 호킨스 의원은 이게 그 하원 의원이고 험프리 의원은 이제 부통령까지 했던 아마 린든 존슨 밑에서 부통령까지 했던 이제 그 부통령을 마치고 상원으로 하시면서 78년에 제정한 법인데 네.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그 FRB 의장은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나와서 이 미국의 경제 현황이나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월 의장이 나오는 거고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완전 고용 및 균형 성장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의 이제 내용은 연준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그리고 장기 금리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수립을 하도록 법으로 명령한다.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근간은 1946년의 고용법이란 거였고요. 당연히 이 고용법은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 정부와 연준은 뭐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험프리 호킨스 법으로 그 발전을 하면서 물가 안정이 추가가 된 거죠. 78년이면 생각해 보시면 딱 알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고통받기 시작했던 그 한가운데 있던 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준의 목표에 물가 안정이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이 법 하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하원 상원 나와서 예, 그 질의응답을 할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 침략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된 그 통화 정책이 스탠스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제 네네. 시장은 그러면 뭐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어쨌든 선물은 또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그 협상을 한다고 하니 아까 최준영 박사님 말대로라면 협상은 당연히 그 어설프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들어줄 분들이 아닌 건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가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하게 빨리 협상해서 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그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포지션 축소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러시아에 베팅하는 건 좀 하지 말자. 아 러시아. 그렇죠. 지금 루블화도 지금 엄청 그렇죠. 금리 엄청 올랐더니 네, 20%까지. 그래서 금리 지금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네.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루블화는 오늘 한 15% 절하되고 있는데 뭐 아까 25% 절하했으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오늘 지금 그 러시아 증시는 이제 열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네. 뭐 폭락할 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니까 러시아 증시에 대한 바이더딥에 대한 뭐 얘기 그런 아이디어들도 갖고 계시던데 인간적으로 우리 러시아 그런 투자를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원래 러시아 채권을 이제 대형사들이 판매하는 것도 어차피 스위프트 이슈 때문에 다 이제 막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약간 좀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좀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은 뭐, 네, 네 뭐,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남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싶습니다. 아유, 오늘. 오늘 팀장님이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와주신 것 같고, 네. 네. 사실 아마 코로나 분들 많이 좀 위로받지 않을까?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뭐 옳게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좋은 방향으로 끝나서 제가 다시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토록 웃음도 없는 팀장님의 브리핑. 아, 오늘 네. 많이 사리시는 걸 보고 제가 아, 또 인간은 인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빨리 돌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도 돌아와야 또 네. 저도 돌아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참았습니다. 치면 네. 또 받아요 또. 아, 그래요? 또 그건 또 그래. 저는 내 책임 아니잖아 그건. 1분만 한번 가볼까요? 중심을 약간 잡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네. 네. 저 2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만 그 오픈 스튜디오 공사 관계로 저희가 28층 지금 비상 스튜디오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픈 스튜디오 영상 보는 분들 약간의 어색함 느끼신 것 같은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하루니까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또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많이들 기다리신 2부 박석중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